불교 수행법으로 행복 찾기. 도리에 충실하라. 안녕하세요. 천불암 태극도령입니다. 밤에는 기도하기, 잠자기 딱 좋은 기운이 왔습니다. 이럴 때에 심신을 재정비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수행을 하는 것이나 세상살이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출세간과 세간은 표리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불자들은 사회와 가정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일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자기의 직분을 양심껏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상인은 사고 파는 것에 진실하여 어린이나 노인에게도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하고, 의사는 가난하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 진심으로 진료를 해야 합니다. 신명 제자들은 천지 신명님께 부끄럼 없이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교 수행자는 자신의 도리에 충실하고 직분을 다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임무가 곧 자신의 채무요 빚인 것이요. 이 빚을 갚지 않으면 고통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빚을 청산하듯이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하며 공덕을 쌓고, 한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가면 곧 해탈의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부부는 부부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친구는 친구답게, 형제는 형제답게, 무속인은 무속인답게, 각자 도리를 충실히 하고 제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정토를 수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만일 이 세간 법에도 충실하지 못하면서 도를 닦겠다는 것은 마치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불교 수행자는 세간의 법에도 충실하는 것이 출세간법을 잘 닦는 길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세간의 도리는 각자의 직분에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여 잘못을 저질렀다면 즉시 참회해야 합니다. 허물을 뉘우치고 널리 착한 일을 행하면 죄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마치 독을 담은 그릇을 깨끗이 씻고 난 후에는 전혀 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도리에 충실하고 직분을 다합시다. 항상 천불암 태극도령에게 관심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천불암 태극도령 합장.